여순사건 67주기를 맞아 열린 추모 행사에서 유족회가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여순사건 여수유족회는 오늘 합동위령제와 추도식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기대했던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고 지역 차원의 관련 조례안은 1년 가까이 여수시 의회에서 계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년부터 관련 추모사업이 중단될 위기라며 주철현 여수 시장은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여수를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 각각 순천과 구례에서 여순 사건 추모 행사가 이어집니다.